소중한 팬아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아르미 공작소의 아르미 박사입니다. 오늘의 만들기는 탄생석 탄생화 시리즈가 끝나고 다음으로 어떤 코디를 만들어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컨셉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봤는데요. 바로 짜잔! 사이버코어 컨셉입니다. 배경은 왠지 신비롭고 메탈릭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봤어요. 색깔은 연보라에 실버 한 방울 섞인 그런 느낌? 완전 귀엽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코디를 해볼까요? 이 친구가 오늘의 페이퍼돌이에요. 신비로운 사이버코어 느낌이 어울리도록 약간 고양이상 얼굴로 만들어봤어요. 코디하기 전에 헤어부터 씌워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코디. 첫 번째 코디는 약간 우주비행사, 우주소녀 같은 느낌으로 코디해볼까? 우주복 스타일의 의상을 입혀주고 루즈삭스도 신겨줄게요. 귀여운데? 얼굴이랑도 완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소품을 다양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소품은 바로 헤드폰. 헤드폰을 씌워줄게요. 이 헤드폰은 안테나 같은 장식을 포인트로 달아봤어요. 오, 이거 쓰니까 완전 힙해진 느낌인데?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 소품은 핸드폰. 여러분, 이 핸드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짠! 전에 만들었던 오디 폴더폰을 초미니 버전으로 바꿔서 소품으로 넣어봤답니다. 이거 맞힌 사람, 아르미 공작소 찐팬으로 인정! 세 번째 소품은 바로 고글! 투명한 고글 느낌을 원해서 홀로그램으로 코팅했더니 진짜 같은 느낌이 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디 완성! 두 번째 코디도 해볼게요. 두 번째 코디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캐주얼해 보이는 느낌으로 만들어봤어요. 이 의상도 진짜 귀엽지 않나요? 첫 번째 코디처럼 소품을 바꿔가면서 원하는 느낌대로 꾸며줄 수 있답니다. 신발과 헤드폰의 날개 부분이 비슷한 게 포인트. 마지막으로 고양이 눈매가 똑 닮은 귀여운 오디를 데려와주고 같은 컨셉으로 코디해주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진짜 예쁘다. 제 최애 페이퍼들이 오늘부로 바뀐 것 같아요. 쓸맛나는 오늘의 사이버코어 종이 인형 같이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오늘의 준비물 도안, 코팅지, 가위, 테이프, 풀테이프입니다. 먼저 1번 도안은 양면 코팅해주시고 2번 도안은 앞면만 코팅, 로고 부분은 접어야 하기 때문에 테이프나 말랑한 코팅지로 코팅해주세요. 저는 이 고글 파츠도 홀로그램으로 코팅해볼게요. 고글 부분만 따로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코팅해줍니다. 코팅이 모두 끝나면 가위로 오려주세요. 패키지부터 조립해볼게요. 로고 파츠는 도안 내 점선에 따라서 뒤로 접어주시고 보관함 아래쪽에 풀테이프로 화면과 같이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놀이 배경지를 붙여주세요. 헤어는 표시된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서 앞, 뒤로 연결해줍니다. 만든 헤어 파츠는 인형 머리에 끼워주세요. 이제 의상과 소품 파츠들을 이용해서 예쁘게 코디해주세요. 사이버코어 페이퍼돌 완성입니다. 배경이랑 고글을 홀로그램으로 코팅했더니 반짝이는 느낌이 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완성된 페이퍼돌은 바인더에 보관해줄게요. 자, 오늘 이렇게 사이버코어 코디 인형을 만들어봤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페이퍼돌을 만들어볼까요? 원하는 코디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더 재밌는 만들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